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능 특강 1강 12페이지의 1번 문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멈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넘어가서. 자, 이런 주제 찾기 유형인데요. 이 글의 목적으로, 주제로 뭐 이런 거 이런 문제겠죠?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는 건데, 이런 거 찾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게 뭐냐면 먼저 보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보기를 보고요,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키 열쇠가 되는 워드를 찾으셔서 그 듣기에서도 마찬가지의 그 어떤 전략을 사용하죠. 내가 무슨 단어를 들을까를 예상하고 들으면 좀더잘 들리는 것처럼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답지를 보고 아 무슨 단어가 나올까를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물론 답지에도 한두 개 정도는 비슷한 말을 썼기 때문에 완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죠? 오지선다보다는 삼지선다가 낫죠. 한번 볼게요. 자, 모범적인 종업원을 포상하려고. 요 말은 키워드가 뭡니까? 종업원이란 스태프가 나와야 되고요. 포상이라는 뭐 프라이즈나 아니면 뭐 컴플리먼트, 칭찬 뭐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의 어떤 페이머스 이그그 피플 유명 인사들을요. 인트로듀스 소개하려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보고요. 세 번째 음식점의 맛, 맛있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Good, 뭐 delicious. 그다음에 서비스, good service 이런 거를 홍보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4번 서비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나올 테지만 improvement 뭐 이런 단어가 나온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5번 은퇴, retire하는 어떤 스태프에 대한 thanks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 좀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죠. 자, 문법 같은 거는요,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해석 위주로 여러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해야 되니까, 그죠? 자, as 하면 접속사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뭐처럼 요 정도로 해석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역할 때는 조금 다르게 할 거지만, 볼게요. many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것들인데, 볼게. 우리 클럽 멤버들, 회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would agree. 자, 이말 동사죠. 동의한 것처럼 많은 우리 클럽 회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동의하듯이 동의할 테지만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테지만 동의하듯이 자 여기 보세요. 자이 지역이 나오는데 대문자 대문자로 시작되는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요 안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렇게 쓰지만 얘는 거꾸로 써요. 그죠? 자 알리바마 칠더스버그라는 게 시고요. 알리바마가 아마 주일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안산시,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소를 쓰죠. 여러분이 나중에 아마존이라든지 해외 직구를 하시면 주소를 쓸 때도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선부동, 단원구, 안산시, 경기도, 코리아 이렇게 쓰셔야 배송이 제대로 오죠. 제대로 번역해서 와요. 선생님도 실제로 뭐 저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시켜봤는데 한달 걸리긴 하는데 무선 충전기 뭐 이런 게잘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죠. 자, 이 칠더스버그는요, 해즈 진짜 동사입니다. 동사는 선생님 빨갛게 칠할 거니까 유의 깊게 보시면 돼요. 해석할 때좀 핵심이 되겠죠, 동사가. 이 칠더스버그는 가지는데 뭘 가졌습니까? 이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가 돼버렸네. 자, 상징적인 어떤 식당을 가졌어요. 이게 사실은 문장의 핵심인데 수식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뭡니까? 과거분사죠. 원래 형태는 아유 이거 뭐야? 노우에서 알다라는 친구인데 노우 뉴 노운에서 마지막에 우리 외우잖아요. 이게 이도 기본형인데 그죠? 자, 이 과거분사의 역할은 쓰임이 많아요. 뭐 수동태도 만들고 뭐뭐 분사 형태도 만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혼자 쓰일 때는요 형용사처럼 수식해주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프린트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식당은 식당인데 어떤 식당? 알려졌어. 뭘로 알려져? Worldwide. 널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냥 널리 알려진 유명한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바실리코라는 식당이 있대요. 이 칠더스버그는요. 가졌다는 거라고 원래 해석해야 되는데 그죠? 한국말로 가졌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칠더스버그 식당이 있다. 바실리코 식당이 있다. 요 정도 의역하시면 좀더 낫겠죠. 자, 이곳은요, 아이콘이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이유가 나오죠. 뒤에 문장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because 다음에. 자, 이 안에 절 안에 있는 거니까 빨갛게 안 칠했습니다. 이 바실리코는요, 해즈 가졌습니다. 두 가지를 가졌을 겁니다. 첫 번째,
Great Leap, 훌륭한 갈비 요리겠죠. 갈비만 가졌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 갈비 요리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훌륭한 스태프를 가졌습니다. 그냥 스태프만 해도 직원인데 웨이트 스태프에서 기다리는 직원이 아니라 웨이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옆에 서서 서빙하면서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면 오고 그죠? 이모 부르면 오죠? 자, 그런 이 웨이트 훌륭한 어떤 종업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종업원인데 관계대명사 대수로 이어졌네요. 사람이니까 후로 써도 될것 같은데 자 대시로 나왔습니다. 자이 직원들은요 makes 주격이니까 그 여기에 사실은 스태프 주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문장 해석하면서 훌륭한 직원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 직원들은 make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목적어를 어떻게 목적격 보호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형식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할 건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지금 알아만 두세요. 아, 메이크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쓰였구나. 동사 원형이 쓰였구나. 그죠? 원래는 to make, to feel 이렇게 to 부정사가 쓰여야 되는데 그죠? 사역 동사 메이크 때문에 동사 원형이 쓰였구나. 요 정도 알고 수업 시간에 합시다. 자, feel at home 하면 편안함을 느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밑에 의역한 것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한 명인데 those great waiters. 그래서 그 훌륭한 웨이터 중에 한 명은 바로 주인공이 나오네요. 빌 모리슨입니다. 이 사람은 will be retiring. will 해서 무엇뭐할 거다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비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은퇴할 건데 after 하면은 무엇뭐 후에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좀더쉽좀더 의역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45년간의 서비스를 마치고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할 때. 45년간의 서비스를 애프터 마치고 은퇴할 거다. 다음 문장. 빌은 79세예요. 어휴, 나이도 많지. 그리고 그는 자, 은퇴할 겁니다. 자, 은퇴할 겁니다. 그다음에 원래 여기 S 이렇게 붙어야 될것 같은데 S가 안 붙은 이유가 뭡니까?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그죠? 이번 주에 은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왔습니다. 이 애프터 해석이 어떻게 한다고? 무엇무엇 후에 해도 되지만 마치고 요 정도로 해석하면 좀더 부드럽겠죠? 자, 서빙을 마치고 서빙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서비스라고 선생님이 이게 좀 한국말로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했는데 서빙 서비스 우리 식당 가면 서빙 받잖아. 서비스 받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서비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서비스가 아니야. 그죠? 서빙을 마치고 아, 이거의 명사형이 서비스죠. 자, 서브의 명사형이 서비스니까 그죠? 이 어떤 서비스를 마친 후에 은퇴할 거래요. 근데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millions of customers 수백만의 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마친 후에 은퇴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노랗게 칠한 건 설명할 건데 자, 이렇게 옆에다가 써 놓으세요. from 안 써죠. A to B 해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해석해서 하시면 됩니다. A에서 B까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om 뭐 A to G 하면 A에서 Z까지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어떤 그런 말도 되겠네요. from 뭐 apple to watermelon. 사과에서 수박까지 난다 좋아.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봅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서빙을 했냐, 서비스를 했냐, 서빙을 했냐 하면 President and First Ladies, 대통령과 영부인, 대단한데? 미국의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Rolling Stones, 가수인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 노래가 뭔지 모르겠네. Brad Pitt, 영화 배우죠. 그 다음에 Regular 하면은 일반적인 이런 뜻입니다. 커피 먹을 때도 Regular 사이즈 먹죠? Large, Grande? 뭐, 뭐지? Grande? 이런 걸로 뜻입니까? 자, 레귤러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관계대명사 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브래드 피트 뭐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come in 와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주어가 되겠죠? 자, BPP 그죠? 이 사람들이 와서 느낍니다. 뭐라고 느낍니까? 뭐라고 느낍니까? 여기 나오죠. 요 노란 거는 또 수업 시간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죠? 이거 아까 make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왜는 왜 이게 to make to feel을 써요? to 왜 to 부정사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건데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건데 쉽게 얘기해서 얘는
요놈이 수동태 때문에 그래요. 수동태. 동태, 수동태 때문에 얘는 투부정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문법 같은 건. 자, when 언제 이 사람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냐면 그들이 come to the basilico, 바실리코에 와서 월드 클래스 음식을 위해서 왔겠죠.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겠지? 먹기 위해서 바실리코에 왔을 때이 사람들은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수만 번의 수백만 번의 서비스를 마친 후에 이 빌은 은퇴할 거다. 요게 조금 길어서 헷갈리면 요 의역을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대통령부터 롤링스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일반인들의 이야기까지 세계 수준을 음식을 먹기 위해 먹기가 빠졌네. 바실리코에 올때 그들에게 수백만의 서빙을 이제 마친 후에 이번 주에 애프터 은퇴할 것이다. 마친 후에 좀 길지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빌 모리스는요. 자, has made에서 have pp에서 현재 진행형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또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동사 원형이 쓰였네요. 나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문장이고요. 어렵지 않은 문장이고요. 그는 apparatus 일부분입니다. of the basilico, 바실리코 일부분이죠. 자, when he retires, 그가 은퇴할 때 바실리코의 어떤 part 일부분도 will go 사라진대요. go 하면 가다 아니에요, 선생님? 자, 여러분 유명한 let it go 할때 이게 뭐 가게 놔둬 이렇게 해주면 다 잊어버려, 뭐 이렇게 사라져버려, 뭐 이렇게 다 잊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죠. 이런 것처럼 고해, 그죠?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지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라지다, 없어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데서도 쓰이겠죠. 여기도 사역동사 le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였네. with him, 그와 함께 바실리코의 일부는 얘가 은퇴할 때 같이 사라진대요. 되게 그죠?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핵심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합시다. 저는 감사합니다. 요거 보면은 그죠? 정답이 5번인 거 알겠죠? 그의 서비스에 대해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대한 서비스입니까? 우리 커뮤니티, 지역사회에게 행해준 그 서비스에 감사하죠. at 다음에 장소 나옵니다.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실리코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준 서비스를 해준 빌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겠죠. 저는 바랍니다. 그가 well,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upon에서 on이랑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on의 의미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있습니다. 무엇무엇 하자마자. 그래서 그냥 사실 그가 은퇴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지속적인 의미로 보셔도 되는데 은퇴하자마자부터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셔도 맞는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